1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의 증거 전할 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떻게 전했느냐 이 1절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느냐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전했냐? 이거는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이 말씀을 하게 된 내용은 사도행전 17장 17절 18절 말씀 보면은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 날마다 만난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덴에서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만난 사람마다 다 이렇게 변론했다 했어요. 18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 변론하고 쟁론했다고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변론의 대상과 쟁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그 생명 구원받고 안 믿으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아데네에서는 그 에피크로스의 철학자들과 모든 지식인들과 저자 시장에서 만난 사람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쟁론하고 변론했다 했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절대로 토론하거나 쟁론하거나 변론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고기를 잡을 때 그냥 먹이를 던지고 그냥 우리는 말씀을 던지고 사라져가는 거예요. 뭐 아무 조건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사라져야 돼요. 그 다음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런데 바울이 아데네에서 이런 철학자들과 시장에서 많은 사람과 변론했다는 것은 바울이 여러분 우리 아시다시피 가말리엘 최고 학부, 최고의 실력 있는 사람, 최고의 지식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만난 사람보다 말로 해서 바울을 이길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만나서 쟁론하고 토론하고 변론하고 그래 하니까 이 말장이래요. 말장이. 말장이란 말은 뭐냐? 쓰레기란 소리. 쓰레기. 바울이 쓰레기 취급을 받았어요. 어?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부활의 메시지 말씀을 증거하는데 쓰레기 취급 받아도 되겠어요? 그래서 완전히 아덴에서 실패하고 고린도에 와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내 말과 내 지식의 아름다운 걸 쓰지 않겠다. 이것이 복음 증거의 사도 바울의 방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경은 말하지 아니하고 역사 말하고 철학 말하고 어떤 소설을 말하고 시를 말하고 시 100편 읽어도 절대로 생명은 살아나지 않아요. 우리가 뭐 지식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이 살아나지 않아요. 성경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해서 아덴에 실패해서 이제 고린도에 와서는 이제 사람의 방법, 내 말과 내 지식 나는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바울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 말, 내 지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자기 생각, 자기 말, 자기 자랑, 이런 모든 것,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자기 말이지. 그런 말을 할 때는 강의할 때, 가르칠 때는 그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예배 시간에는 내 말과 내 지혜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실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믿는 자 속에 이 복음이 역사하고 이 말씀은 곤란 중에 이르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아멘. 말씀이 전할 때에 우리 생명이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증거할 때에 내 생각과 내 지혜 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 말씀만 증거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2절 말씀은 말씀에 말씀 전하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어떤 내용을 전달했느냐 그거예요. 어떤 내용 말씀을 전할 때 내용이 있어야 돼. 내용 그 내용이 내 말 내 생각에서는 안 되고 여기 2절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 알기로 작정했다. 이 말씀 뭐냐 예수의 십자가만 전하겠다.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이것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사람이 무슨 말을 잘해서 은혜 받고 하면 은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돼요. 그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이 예수 십자가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 시대에 예수 십자가 사라졌어요. 옛날에 50년도, 60년, 70년도 저는 40년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 시대는 예배만 드리면 예수 십자가 보혈 예수 십자가 보혈 회개를 외쳤어요. 목사님들이 회개를 외칠 때 목사님 눈에서 불이 바짝바짝바짝 났어요. 얼마나 무섭게 하는지 그냥 교인들이 그냥 울고 난리 났어요. 그렇게 예수 십자가를 증거하고 성령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예수 십자가 사라졌어요. 예수 십자가 말하죠. 회개 말하지 않아요. 회개 말하면 싫어하니까 니나 회개하라 니나 회개하라. 듣기 싫어하니까 죄인들 눈치 보냐라고 회개를 증거하지 못해요. 회개하라고. 그래서 이 시대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코로나 터져가지고 많은 사람 죽고 하죠. 저는 내가 목사로서 회개합니다. 왜 회개하느냐? 이 코로나 터진 이 죄가 다 목사 내 죄 때문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예수 십자가 복음을 바로 증거하지 못하니까 이 교회가 그 생명들이 죽어가지고 교회가 힘없고 교인들이 힘없고 마귀 종으로 세상의 죄의 종으로 타고 예수 십자가 없어요. 그래서 늘 정말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바울이 왜 고린도에서 예수 십자가만 증거한다고 했느냐? 십자가는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사랑의 증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는 그 마지막 순간에서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원이 있으리라.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얼마나 한 영혼을 사랑했으면 그 십자가에 마지막 피 흘려 운명한 그 시간에도 한 강도를 구원하는 낙원이리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증표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말만 해도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안 될 수 없어요. 딴 것 말하면 우리가 은혜가 안 돼요. 예수 십자가는 은혜가 돼요. 왜? 그 예수 십자가 그 사랑 속에 모든 것이 녹아 흘러내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만 전하겠다. 예수 십자가 전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습니다. 예수 십자가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십자가 전할 때 그 심령이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고린도에서 십자가만 전하겠느냐? 십자가는 믿음의 뿌리입니다. 십자가 믿음.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우리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어요. 이 십자가가 바로 믿음의 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너 전혀 그 상관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만 믿으면 다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님. 그 은혜와 그 사랑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뿌리가 돼 십자가가. 이것이 우리 믿음의 뿌리가 돼야 돼. 그래서 남의 왜 십자가만 바울이 고린도에서 증거한다고 했느냐? 십자가는 승리의 공식입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에 공식을 집어내면 문제가 풀려요. 아무리 머리 가지고 잘라도 공식 모르면 헌일이야. 절대로 안 풀려. 우리 인생의 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 또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가정적으로 신앙적으로 얼마나 사람들 문제가 많습니까? 이 모든 문제에 승리의 기본 공식은 바로 예수 십자가입니다. 아멘.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승리의 기본 공식이 되느냐? 골로 1장 15절 말씀 보면은 정사와 권세를 밝히 내시고 드러내시고 예수님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했기 때문에 그 승리하신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믿으면은 여러분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인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육신의 문제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녀들 문제도 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공식이에요, 공식.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심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승리의 기본 공식이에요. 이 예수 십자가. 승리하신 예수님 십자가만 붙들고 나가면은 예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섬겼지만은 개척도 하고 있지만은 제 전공이 개척학, 개척학. 개척학을 공부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 논문도 별로 없어. 개척학인데 그건 어떤 뭐 다른 책 보고 여기 지금 책 보서 책 보고 그 논문을 쓴 게 아니라 내가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교회 세우는데 12개 세우는데 심부름인데 그걸 리서치해서 그거를 배경으로 해서 그 논문을 썼어요. 개척아. 그래서 내 하는 일은 개척인데 여러분 개척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돈 다 대준다 해도 개척 안 할라요. 우리 노예도 한국의 어느 노예하고 우리 노예하고 조인해가지고 생활비 모든 거 다 대준다고. 3년 동안 기다려도 개척할 사람이 안 나타나요. 왜? 개척하면 고생한다고. 그러면 뭐디 다른 사람이 세우는 교회 가면 그건 고생 안 하는가? 하나님이 교회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나 뭐 다 십자가 져야 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못 살아요. 쉽게 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 그 고생한다고 다 개척 안 할래요. 근데 지금 부족한 저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개척을 했는데, 뭐, 개척하면 뭐, 물질적인 문제나 뭐, 많은 욕을 먹게 돼요, 욕. 아마 욕을 내가 많이 먹었어요. 아마 배가 터지도록 욕을 먹었어요. 그래도 욕한다고 해서 뭐, 죽진 않더라고. 욕 먹은다고.
근데 목사가 욕을 먹으니까 교회가 돼요. 아, 그 사람들 마음 안 맞춰주니까 욕 먹지. 나도 그 사람들 눈치 보고 마음 맞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 좋은 소리 들으려고 이 사람처럼 마음 맞춰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개척교회를 세운데 부족한 점은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내 십자가를 다 져주셔요. 나는 그 뒤를 그냥 쫄쫄 따라만 가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개척교회 힘들 때 있었지만 그렇게 쉽고 편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를 하려면 개척을 하십시오. 개척. 개척하면은 목사가 생각한 대로 아이디어대로 방침대로 그렇게 다 일을 해나가지만은 어디 큰 교회 가면 목사가 자기 계획 목회 계획들 합니까? 다 장로들도 허락을 받아가지고 사인 받아야 목회하는데 그게 무슨 목회요? 그 장로가 목회하는 거지. 장로가 목회하는지 그 목사 목회하는 그 월급 받아먹으려고 종살이 하는 거예요. 자기 계획대로 자기 기획 기도한 대로 교회를 못하면 그게 무슨 목회예요? 그 월급이나 받아먹고 사는 거지. 그래서 고생한다고 다 안 하려고 해. 근데 예수님 십자가만 지면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따르면은 무슨 일이든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빚을 3,300만 원 빚을 내가지고 1980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그 당시에 집 한 채가 뭐 50만 원, 60만 원 때요. 옛날에 80년도에. 그 집이 한 30채 정도 가격이야. 그 빚 냈어요. 그 빚을 내가지고 빚을 내는 것도 은혜요. 그것도 큰 돈 어디서 빚 냅니까? 다 교인들이 빌려가지고 빚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빚 못 갚으면은 감옥에 가겠습니다. 감옥 갈 국리 아주 작정을 했어. 야 그런데요 그렇게 빚을 지고 했는데 감옥 안 갔어요. 다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더라고. 돈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이렇게 십자가 지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거를 십자가 질 때는 다 도망가 버려. 십자가 질 때는 도망가 버려. 교회 질 때도 돈 좀 많은 사람들은 솔솔 다 빠져서 딴 데로 가버려. 딴 교회로. 왜냐하면 헌금하려니까 그렇고 안 하려니 교인들 눈치 보이고 다 알거든. 그러니까 도망가 버려 그냥. 십자가를 져야 할 때 다 도망가 버려.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십자가를 져야 할 때 도망가 적이 없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기만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타나는데 그거 그냥 도망가 버려. 도망가면 고생만 직사하는 거지. 고생만 직사해. 그 자기가 풀려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 십자가지만 예수님이 되신 자죠. 죽이지 않더라고. 굶기지 않더라고. 돈 없어도 돈이 한 푼도 없어. 생활비 한 푼도 못 받아. 1년 동안을 그래도 한 끼도 안 굶었어요. 어디 가면 누가 돈을 줘. 봉투를 하나씩 줘. 내가 뭐 어디 자랑한 거 돈 없다고 자랑하고 다닌 것도 아닌데 뭐 살이 안 받는다 말 한마디 한 것도 없는데 이 하나님이 그렇게 주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 아, 돈은 하나님의 복에 돼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믿었어요. 필요할 때는 주셔. 필요 안 하면 또 안 줘. 여러분, 십자가는 승리의 기본 공식이에요. 육신이나 영혼이나 여러분의 자식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행복해요. 내가 오늘까지 살아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정말로 행복을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행복하지 못해.
그런 사람 수없이 봤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난한지 부하든지 잘났든 못났든 어떤 상황이든지 오직 예수 믿음 십자가만 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성공해요. 이겨요. 그게 행복이야. 내가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이겨? 못 이기죠. 무슨 죄지로. 그런데 하나님께 믿기고 내 짐 지고 가면 주님이 다 알아서 내가 구하지 않은까지 알아서 다 처리해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말씀의 내용은 십자가만 전하겠다. 이 말씀이야. 그 다음에 3절 말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 3절은 말씀 증거하는 자세. 말씀 증거한 자세가 뭐냐?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뭘 떨었느냐? 마태복음 18장 16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이 소자 중에 하나에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밑돌을 메고 목에 들이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한 사람이 실족하면 바다에 빠져 죽는다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어요. 여러분들 바울은 떨 사람이 아니야. 가이사 황제에 가서 전도하려고 로마 간 거 아닙니까? 그래 로마 가서 그 바울의 기념 순교 기념교회에도 가보고 했는데 그 바울이 얼마나 담대한 사람, 죽기 위해서 전도하다가 황제에 전도하고 죽기 위해서 로마로 간 사람이야. 떨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한 영혼을 실족한 그 일은 떨면서 두려워했다. 이것이 말씀 증거의 자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이를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4절 5절 내 말과 내 전담이 지혜의 군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4절 5절 말씀은 말씀 전할 때에 그 말씀 전하는 결론입니다. 말씀의 방법, 말씀의 내용, 말씀의 자세, 그 다음에 말씀 결론. 말씀 결론이 뭐냐? 성령의 능력 아래 머물러 있기를 기도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이제 나가서 일주일 동안 집에 살 동안에 내 마음대로 내 혼자 살지 말고 성령의 능력 안에 아래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전서 5장 10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은 나와 함께 성령께서 나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주시면 내 죄 때문에 죽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지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만큼 성령은 나와 함께 사시기를 원해요. 나와 함께.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을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함께 살아가요. 성령의 능력 아래 머물러 살기를 바울이 바랬던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령의 능력.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받고 이 말씀 듣고 고린도전서 2장 1절 5절 말씀 전하는 방법 내 말대로 않겠다. 내 생각 내 지혜의 말로 전하지 않고 오직 말씀 복음만 전하겠다. 그 다음 말씀 전하는 내용 예수 십자가만 전하겠다. 말씀 자세 한 영혼을 위해서 떨고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다. 그 다음에 결론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 성도들이 머물렀기를 그가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근대에 와서 예수님 성령 보혈의 십자가 이것은 빠지고 그저 본문 설교, 주의 설교, 뭐 강의 설교, 뭐 훈련, 공부 뭐 막 이래 하는데 이것은 다 지식을 키워주니 지식을. 정말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붙잡혀 살아야 한대. 정말 성령의 감동함으로. 전에 우리 교인 한번 보면은 이 한글도 잘 못 읽은 분이야. 한 60대 정도 된 아주머니인데 한글을 잘 못 읽어. 그런데 이 한 절만 읽은데도 한 1분 정도 걸릴 만큼 천천히 한 자씩 천천히 읽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걸 딱 읽으면은 딱 깨달아요. 성경을 잘 읽지도 못한 분이 한 절을 읽으면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딱 깨닫고 나한테 말해요. 이게 하나님이 깨우쳐 주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고 성령께서 열어주세요. 이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붙잡혀 살았는데 우리는 내 지식과 내 지혜대로만 살고 성령의 열어주심을 받지 못하고 사니까 얼마나 우리가 어렵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이 열어주시는 계시는 커튼을 열어준다는 뜻이에요. 열어준다. 성령이 열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